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론 머스크는 왜 테슬라 주식을 긴급히 팔았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지금 테슬라 주식이 이제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주주분들이 걱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39억 5천만 달러어치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이제 대규모로 팔은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로 치면요. 그 5.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제 갖다 판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주식들은 다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제 폭락을 했던 주요 원인이 바로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주식 매각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요.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해서 그 테슬라 보유 지분의 1950만 주, 약 39억 5천만 달러에 그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로 치면은 5조 4천억 원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지난번에 이제 트위터 주식을 원래 사기로 했던 금액 54.2달러에 매입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이제 인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인수 자금은 그 은행 대출 130억 달러, 그 다음에 테슬라 그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125억 달러, 그리고 자기 자본 120억 달러 등 해서 그 마련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제 이제 긴급하게 그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주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죠. 왜 테슬라 주식을 이렇게 급히 팔았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CNN 보도를 보게 되면요. 이 CNN이 볼 때는 정확하게 그 주식 대금을 어디 쓸지에 대해서는 지금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머스크가 그 지난주에 그 트위터에서 그 수익이 급감하는 것에 대해서 알수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 광고주들이 지금 다 떠나고 있죠. GM을 비롯해서 그 대형 광고주들이 다 떠나게 되면서 그 수익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특히 이제 광고를 그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죠. 거의 이제 뭐 거의 100% 가깝다 봅니다. 그 100%에 가까운 그 광고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형 광고주들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광고 수입이 이제 급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그 안을 더 살펴보니까요. 그 6월 30일로 끝나는 분기, 그러니까 2분기가 되겠죠. 2분기에 2억 7천만 달러의 그 손실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단기 순 손실을 발표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 안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니까 27억 달러, 그죠? 27억 달러의 그 현금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금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팔지 않았나 지금 CNN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그 트위터에 직원 절반, 그죠? 직원 절반인 3,700여 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하룻밤새 이제 해고를 했다 해서 굉장히 그 크게 이제 기사가 이제 났는데요. 뭐 소송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니까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1분기만 하더라도 5억 1300만 달러의 그 이익을 냈어요. 1분기까지는. 근데 2분기에 2억 7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습니다. 그죠? 그리고 3분기는 아마도 더 적자가 심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수입이 순이익이 급감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분기 때그 5억 1300만 달러가 이익이었는데 이게 2억 7천만 달러 손실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한 분기 만에. 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3분기는 훨씬 더 지금 손실 금액이 커졌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금이 지금 중요합니다. 현금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년 그 3분기만 하더라도
그 34억 달러였는데 그게 지금 26.8억 달러, 그약 27억 달러죠. 작년 3분기만 하더라도 34억 달러였는데 지금 27억 달러로 현금이 크게 감소를 했는데 3분기에는 아마 현금이 더 감소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왜그 일론 머스크가 이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소송을 해서 아마 소송 기간도 훨씬 더 길어지고 이 가격도 지금 낮추려고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갑자기 그 원래 그 지불하기로 했던 그 높은 가격이죠. 비교적인 높은 가격인 그 54.2달러에 매입을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급하게 지금 트위터를 인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트위터를 급하게 인수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 대차대조표하고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제 길어지게 되면 이 트위터의 그 재무 구조가 훨씬 더 악화될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눈치를 챈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트위터가 이제 늦게 인수하면 인수할수록 이제 광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이제 재무 구조가 악화될 건데 시간이 길어지면 그 순손실이 훨씬 더 이제 늘어나게 될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빨리 인수를 해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이걸 수익이 나는 구조로 이제 만드는 것이 그냥 54.2달러를 주고 빨리 인수를 해서 그 재무구조 개선을 하는 것이 나중에 그 인수 시점이 늦어져서 그 트위터의 손실이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손익계산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단기 순손실로 돌아서서 이그 규모가 3분기에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급격히 그 손실 금액이 커졌을 거다. 지금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긴급하게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죠? 근데 굉장히 급하게 팔았죠.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재무구조 전문가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며칠 동안 굉장히 급하게 지금 트위터의 그 내부 그 속사정을 다 이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결론에 굉장히 이제 빨리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지금 빨리 이제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한 다음에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손실도 메꾸고 그리고 지금 직원들을 절반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퇴직금 줘서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이제 그이 해고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순손실이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이 광고주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이 대형 광고주들이 지금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래서 대형 광고주들이 떠나고 손실이 이제 급감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트위터의 어떤 재무구조를 어떻게든 이제 커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급하게 주식을 매도를 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트위터가 그래도 좀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좀저 엉망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더 엉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무구조는 더 악화돼 있고 지금 현금도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단기 손실로 돌아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특히 이제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는 그 대형 광고주들이 떠나면서 순손실이 급격히 이제 불어나는다고 이제 아마 판단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제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궁금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테슬라 주식을 긴급히 팔았을까 하고 이제 궁금증이 있었죠. 자,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 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니까 3분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1분기에서 2분기로 들어오면서 재무구조가 굉장히 좀 악화가 됐죠. 순손실도 커졌고요. 그렇다면 3분기, 4분기에는 훨씬 더이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론 머스크와 그 재무구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빨리 이제 파악을 했겠죠. 자, 빨리 파악을 하고 난 결과 어떻게든 이제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빨리 이제 직원들 내보내고 퇴직금 조선 또 내보내야 되겠죠. 내보내고 순손실 메꾸고 어떤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긴급하게 주식을 판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한 것이 테슬라의 어떤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긴급한 그 트위터에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주식을 매각한 것을 보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또 테슬라 주주로서는 좀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또 속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이제 폭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일론 머스크가 빨리 이 트위터를 정상화시키는 것만이 또 테슬라의 주가가 또 이렇게 상승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 주식을 왜 이렇게 긴급하게 팔았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